남녀 불문, 성별 불문, 만인의 사랑을 쟁취한 이 남자, 그의 활약상 베스트 3를 알아보자. 무슨 말 할까 고민한 거 알죠? 아, 이거는 원래 저희가. 근데 나도 아, 그때 나 여자 있다. 그 여자가 전가요? 아, 그 예전에 우리 김종국 씨는 이럴 때 귀를 가리면서 당연하지 한번 하신 적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저 늦었습니다, 김종민 씨. 어설픈 김종국 따라잡기가 베스트 3위. 좋아합니다. 스킨십 당하는 걸. 막 마사지 줄 때. 발 마사지. 발 마사지요? 씨가 발 마사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네. 차에 있으면요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발을 꼭 저한테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세요. 그러면 제가 한 번, 한 두 번 정도 장난을 쳤어요. 네네. 걔다 갖다 대고 여보세요? 발과 통화를 했군요. 안 들리네. 그 제가 그 발을 이렇게 접어서. 알고 보면 예민한 남자 김종민의 발 마사지 순환이 베스트 2위. 저야? 김종민 씨야. 근데 종민 오빠한테 응원받고 싶어요. 이런 사람이었어요? 나랑 같이 할 때 맨날 남들을 무시하길래. 죽어도 안 만나나. 김종민에게도 봄날이 왔다. 자, 황계씨 들어왔습니다. 설미 씨. 안 하겠습니다.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세 여자의 쟁탈전이 베스트 1위.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냥 이해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재밌게 하려고구나.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희 보면 그냥 한방 웃음으로 크게 한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하면서요. 네, 김종민 씨 같은 남자 어때요? 어, 감사하죠. 저는 제가 너무 완벽해서요.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예. 살짝 좀 비어 보이는 남자가 좋더라고요. 제가 막 이렇게 채워주고 싶고. 네. 잘 됐다. 제가 완벽해서. 네. 있어요. 네. 제가 요새 네. 방송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갑도 좀 텅 비었고요. 네. 일단은 제가 마음이 텅 비었는데 좀 서영 씨가 좀 채워주시면. 됐거든요.